자, 안녕하세요. 깝도입니다. 이 베슬이 왔을 때 이제 일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제 베슬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갖다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보통 이제 프로토스로는 베슬 견제가 오질 않습니다. 왜냐, 이레딧이 안 먹히거든요. 이레딧이라는 이게 안 먹히기 때문에 보통 테란이랑 저그한테 가는데, 테란한테도 잘 안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베슬이 한 두 마리 정도 이렇게 온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레딧을 걸 거예요. 자, 걸어볼게요. 자, 보면은 일꾼이 지금 다 죽었죠. 자, 일꾼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금방 뽑으니까. 자, 이 베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걸리면은 다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베슬이 오는 거를 감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오버로드를 띄워놓으면 베슬이 보일 거예요. 이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버로드를 이렇게 띄워놓으면 베슬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버로우업을 갖다가 개발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버로우업을 개발해 놓고, 자, 베슬이 온다 칩시다. 그럼 버로우업이 돼 있기 때문에 걸리면은 일단 버로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걸린 애만 지금 죽었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이 부대 지정을 좀 활용하면 좀 더 좋은데, 자, 베슬이 일단 보인다 했을 때 부대 지정을 일단 1번, 2번, 자, 그리고 원래 후반 되면은 일꾼이 좀 더 많죠. 잠시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베슬 지우개가 왔다 칩시다. 자, 베슬 지우개가 와요. 그러면은 바로 1유, 2유, 3유, 4유 이렇게 피해버리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가스 쪽에 노출된 애들만 이렇게 죽겠죠. 이렇게 지우개를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버로우업을 하는 게 답입니다. 버로우업. 그리고 이제 베슬 견이 뭐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 뭐 히드라 같은 걸로 제거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1유, 2유, 3유, 4유를 하면은 다시 일꾼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대 지정을 하는 거랑 이제 버로우업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